부부가 된 한예진, 기성용 커플. 네. 지난 29일 한예진 씨가 영국으로 떠나면서 드디어 신혼을 즐기게 됐는데요. 자, 부부의 연을 맺은 기성용 씨만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주인공은 바로 김하늘 씨.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로망스라는 드라마 했을 때 네네. 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주눅이 많이 들었었고 거의 첫 작품이었거든요. 그 작품이 그래서 아니요, 맨날 현장에서 혼나고 막 의기소침해 있고 연기도 너무 못해서 항상 막 울고 집에 가서 막 이랬을 텐데 선배님이 돈가스 사주신다고. 아 진짜요? 네, 밥 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와서 돈가스 사주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너무 고맙다, 너무 그때 너무 그게 되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실 때마다 너무 고마운 언니, 고마운 선배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돈가스가 그런... 아, 안녕하세요. 김승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줌마들의 대통령 김승수 씨는요, 한예진 씨와 진짜 사제지간이었다는데요? 아니, 교생 실습할 때 한예진 씨를 만났다고. 어? 네, 이쁜 여학생이었어요. 이쁜 여학생인데 근데 사실은 실제 느낌은 이쁜 여학생보다 되게 미소년 같았어요. 어머, 뭐라고요? 네, 귀여운 남자. 드라마를 이제 같이 했거든요. 근데 또 그때 역할이 또 웃긴 게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임시 교사로 가고 거기서 이제 학생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애틋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자, 이선희의 국경을 초월한 우정. 정말 젠틀했어요. 그러니까 운전도 자기가 직접 해서. 오! 운전을? 다. 그럼 두 분이 이렇게 드라이브 하신 거예요? 네. 단둘이요? 홍콩을? 장국영 씨랑? 자, 홍콩 최고의 스타 고 장국영, 장국영 씨와 드라이브를. 이야. 콘서트를 하셨네요. 장국영 씨가 요청을 하셨대요. 뒤에 아, 제 예. 그리고 홍콩에 데뷔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 고 장국영 씨의 제의로 무대에 함께 서게 된 두 사람. 자,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국경을 초월한 우정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홍콩으로 갔었죠. 가서 이제 그 뭐 구경도 잘 했고요. 예. 하고 방송하는 것도 이제 본인이 좀 잡아주고 그리고 뭐 파티 같은 것도 해서 파티에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장국영 씨도 말고 또 뭐 이렇게 주윤발 씨를 비롯해서 다 이렇게 인사도 나눠보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조곤조곤 얘기하세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 국경을 초월한 두 사람의 인연. 자, 추억할 수 있어서 더 소중한 것 같네요. 그때 그 사람. 데뷔를 아마 저랑 같이 하셨을 거예요. 아, 저 연기 선생님이세요. 방금. 아! 네. 어, 강파치로. 아, 제가 그 얘기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네. 아니, 연기를 가르쳐 주셨다. 예, 예. 90년대 X세대 우상 구본승. 자, 그의 연기 선생님이 강호동 씨라고요. 94년도에 예. 소나기라는 프로그램. 예. 제가 이렇게 가발 이렇게 쓰고서 예, 예. 강호동 씨한테 코믹 연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코믹 연기의 사제지간으로 만난 두 사람. 자, 의외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왜 뷰리야 기억나십니까? 예, 예. 우리 그 어린 포동이. 포동이 여자친구. 여자친구. 예. 여자친구가 카라의 뷰리 양이라는 거를 예?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자, 두 사람의 인연에 카라의 뷰리 씨까지 연결돼 있다? 터키스의 상대가 강호동 씨. 어머나. 야, 대박이다. 아니, 잠시만요. 아니, 저는 절대. 아, 동명이인의 강호동 씨가 아니고 여기 저 강호동 씨였습니다. 자, 듣고도 믿지 못할 충격보람네요. 가수가 되기 전 아역 배우로 먼저 데뷔한 규리 씨. 강호동 씨가 행님아를 외칠 때 포동이 여자친구로 나왔었는데요. 옆에 딱 앉혀놓고 자리를 잡았어요. 네. 옆에 딱 앉혀놓고 어 규리야 하면서 저쪽을 딱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딱 돌아봤는데 입에 뭔가 순대 같은 게 뭔가 딱 나와요. 그렇게 입술을 빼앗긴 규리 씨. 아니 그게 뭐 놀랄 일입니까? 아니 저 입에 순대 같은 느낌이 왔다고 놀랄 일이죠. 야, 아니 그 자리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날따라 구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방 정신을 추스리고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할머니 저 착한 일 했다 칠게요. 어렸을 때면 기억이 없어지면 좋은데 기억은 없어졌죠 우리가 어렸을 때니까. 아 아직도 순대를 잘 먹어요.
들을수록 신기한 스타일.